일하는 척 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진짜 일하고 싶습니다. 진짜!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 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금융투자세, 금투세 폐지, 서울 편입 및 경기부도의 원샷법,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및 여의도 정치의 종식, 5세 이상의 무상보육,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적용 2억 원으로 상향, 생필세, 부가세, 세율 인하 등을 최근에 저희가 약속드렸습니다. 이거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저희가 정말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이게 되면 여러분의 생활이 나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에게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진짜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범죄자들을 막지 못하면 우리 정말 후회할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미안해할 겁니다. 그 후회를 하실 겁니까? 나서 주십시오. 투표장에만 나서 주시면 됩니다. 200석을 가지고 뭘 할 것 같습니까? 200석을 가지고 그냥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겁니다. 200석 가지고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한 얘기 같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얘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석을 가졌을 경우에요, 그냥 여러분이 허락했다라고 둘러대면서 정말 이상한 행동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이런 얘기까지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음식점 허가 총량제 하겠다라고 말했다가 욕 무지하게 먹고 뒤로 뺐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황당한 생각들이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조국 대표가 국세청 동원해서 임금을 깎겠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발상입니다. 모두 여러분을 고통에 빠지게 할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그냥 할 겁니다. 그냥 할 겁니다. 여러분, 저분들의 문제는 우리의 상식의 하방 경직성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이 설마라고 하던 걸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나서 주시더라도 못 막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서 주시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절실하게 호소드립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징징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서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도덕적 성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우리 직장 상사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갑질하듯이 사람들 모이고 여성 후배들, 동료들 모아놓고 모든 걸 음담패설로 연결해서 성희롱을 자행했습니다. 그래놓고 그때는 그런 거 문제 제기하는 여성들이나 남성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 왜 이렇게 유난 떠니?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이랬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놓고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출세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 대한민국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자, 언론인들의 직장에서 상사들이 기자님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김준혁 그분이 했던 얘기들을 농담이랍시고 모두 깔때기처럼 여러분 모아놓고 해놓고 여러분의 표정을 그 사람이 즐겼다고 생각해봅시다. 재수없습니다. 재수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 쫓겨납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완전히 축출당합니다. 그게 2024년에 대한민국의 기준이고 이건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유난 떤다는 이상한 비난 이겨가면서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대단한 성취고 진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 유권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겪었던 분들 우리의 성취를 쓰레기통에 처박으실 겁니까? 저런 사람이 출세한다. 저런 사람들이 오히려 출세하던 시대가 진짜 있었어요. 저희가 그걸 극복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극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극복해낸 것이죠. 그 성취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사람들, 이상 불량품 같은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들켰어요. 그게 들키고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괜찮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도덕이 무너지고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걸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한 때가 언제입니까? 투표 이틀 남겨놓은 지금일 겁니다. 지금은 저희 정치인들은 여러분이 하라면 양잿물이라도 대신 먹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예민한 때예요. 뭐든 하겠다고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서 감언 이설이라도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민한 시기에도 김준혁, 양분석 같은 사람 오케이 라고 합니다. 그런 정치 세력입니다. 그럼 선거가 끝나면 이 사람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기고만장하게 여러분의 선택이라면서 참칭하고 다니면서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기 바라십니까? 정말 우리가 투표 잘못해서 그런 시대를 만들면 그거 이거 진짜 아닌데 이거 다시 돌려나가겠는데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나가서 데모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회가 한 번 남아있습니다.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입니다. 여러분 나서주십시오. 나서주시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책, 저희가 좋은 정책들 많이 말씀드렸고 그거 준비하고 저희의 정책은 다 재원이 확충되고 재원이 준비된 정책들입니다. 다 실천할 겁니다. 그런데 저 범죄자들이 이걸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범죄자들이 이걸 방해하게 놔두신다면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200명은 지난 4년간의 200명이 아니에요. 정말 이재명과 조국에 아첨하는 사람들만 100% 채워넣은 이번 공천 보셨잖아요. 그런 이재명 조국의 친위대 같은 200명입니다. 다른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겁주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직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뻥치는 거 겁주는 거 못 배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장면에 서 있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주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광주에서 그 목소리를 대한민국에 전국에 퍼지게 해주십시오. 전국에 사는 다른 친지들이나 부모님, 자제분들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전화해 주십시오. 그래서 4월 10일 날 나가달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자고 호소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호소드립니다.